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세미나 제9과로 넘어갑니다. 9과의 제목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족이 함께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입니다.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해도 괜찮고 혹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족이 혹은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꼭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는, 믿지 않는 가정들도 혹은 이제 막 예수 믿은 가정들도 이 강의를 들을 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중요한 원칙들을 이번 강의에서 10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제목은 가정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가정이 존재해야만 될까?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또 내가 이 가정 안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가정의 목적. 두 번째는 가족이 가져야 할 공동의 영적 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은 나는 뭐 가족이 꼭 공동의 영적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다. 부부가 그냥 따로따로 자기의 직장 생활하면 되지 뭐 굳이 공동의 영적 비전이 필요하겠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 부부가 한 공동의 비전이 필요하다면 왜 필요할까? 또 그 비전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 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알고 부부 생활, 가정 생활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왜 우리 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왜 너는 우리 가정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가정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을까? 뭐 이런 질문들이지요. 가장 어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을 아이들에게 종종 던지는 것은 아이들의 사고와 인생관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본론에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향한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향한 사역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가정세미나 처음 시작할 때 1과의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1과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가족 공동체가 생겨나게 되었는가?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신 첫 번째 공동체입니다. 자, 공동체. 이 세상에 많은 사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있지만은 수많은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하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끌어다가 아담에게 데려다 주시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의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사회 공동체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이 가족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가족 공동체에서 시작되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이런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을까요? 제가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제 1과 2과인 것을 배운 것을. 도대체 가족 공동체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고 또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과 혹은 명령이라고 하는 권리랄까요? 이것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와 여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중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신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인간의 원래 가족 공동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대리통치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과 사명이요, 가족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그러면 그냥 남자 여자 둘이서만 온 세상을 통치하면 되지 왜 가족 공동체라는 걸 만드셨는가 할 때 두 번째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에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에게는 수많은 영이 있었다. 혹은 남편에게 수많은 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영이 있다. 어째서 하나만 만드셨는가? 어째서 내 안에 영만 만드셨는가?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이다. 수많은 다른 여인들을 얻어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뉘앙스도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손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여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신 여인이다, 그런 이야기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네 아내는 특별한 아내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아내이다. 네 아내와 함께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서 가족 공동체를 창조하신 두 번째 목적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목적입니까? 경건한 후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가족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런 질문 했죠. 가정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사람들이 이 두 가지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대리자를 우리가 시험받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법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칼과 총을 들고 다스리게 되겠죠. 거짓말로 행하겠죠. 폭력으로 행하겠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통치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반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이 가족이 효과적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칙들이 있을까요? 꼭 성경에 굳이 가족을 위한 원칙이다 이런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은 성경을 살펴볼 때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가정 공동체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한 한 10가지 정도의 원칙을 나름대로 저는 뽑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동의의 원칙입니다. 따라합시다. 동의의 원칙. 너무 중요합니다. 부부는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동의할 때 동의를 통해서 일을 성취한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는 일반적인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동의하면서 일을 결정하고 실행해 나갈 때 이 가정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마음의 거리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의 원칙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제가 첨가한다면 만약에 서로 동의하면서 살아간다면, 동의하면서 결정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둘이 하나보다 낫다. 맞습니까? 여러분, 둘이 함께 사는 것이 하나보다 낫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혼자 사는 게 낫겠어? 아이고 골치 아파. 아유 매일 그냥 스트레스야. 이런 사람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스트레스가 가득 차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마음이 힘들고 거리낌이 생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동의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들을 준비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내가 복음만 쓰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적인 음성이요 삶의 원칙을 적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인데 내가 복음밖에 없는 게 내가 복음, 내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죠. 동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동양 문화의 원칙은 가부장적 남편, 남편이 가장입니다. 남편이 결정합니다. 동의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문화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문화인가 아니면 세상의 문화인가 인간의 문화인가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문화, 전통, 관점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결코 가부장적인 것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을 그렇게 많이 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의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보다 낫다. 오늘 전도서 4장 9절에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이 말은 두 사람이 모여서 함께 일을 할 때, 혼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왜? 실수가 줄어드니까. 왜? 지혜가 더 많이 생기니까. 왜? 함께 일할 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니까. 부부가 모두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면서 같이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되어지면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두 사람만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갈지라도 강력한 군대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그것은 동의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의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가 혼자서 할 때보다도 두 사람이 동의해서 할 때, 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이 동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동의의 원칙을 따라 부부가 함께 살아가고 가정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상대방의 반대 관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 좀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나의 아내나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녀가 반대할 때그 반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되는 관점 가운데 서로 의견이 틀릴 때 그런 동의를 공통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상대방의 관점을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충분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돈을 번다고 해서, 내가 남자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거나 일방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나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말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데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결정해 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반대자를 내 가정에 나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상대편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남편이고 그 사람이 아내입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가 반대할 때 여러분 마음이 상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그 반대 의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생각해 보면 좋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볼때 가정의 결정권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남편은 항상 아내의 자발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는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입니다. 그때야만 아내는 진정한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의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동의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동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참더 풍성해지고 더 쉬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내의 관점, 남편의 관점, 자녀들의 관점.
부모의 관점. 이 관점을 통해서 서로 동의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십일조 내는 것, 사역하는 것, 자녀 양육의 문제, 물질 관리의 문제,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 혹은 아내 혹은 자녀 혹은 부모 이 한 사람은 문화와 관점과 전통과 가정 배경과 모든 습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치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관점들을 서로 수용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다 드리려고 했는데 집을 팔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중에 일부를 숨겨놓고 아나니아 사프리가 교회에 가서 우리 이거 다 헌금했어요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막 교회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질 때의 모습입니다. 그때 아나니아와 사프리가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합니다. 와,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아유, 심판이 무섭네. 저런 하나님 정말 무서워서 못 믿겠네. 이런 생각 들겠죠. 아니요, 첫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거룩함, 거짓말이 없는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두 사람이 함께 다 죽임을 당합니까? 바로 동의의 원칙을 따라서 거짓말도 동의해서 했고 교회 앞에서 거짓말로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의미의 동의이지만 이것도 동의의 원칙이요.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보셔서 이런 심판을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협력을 이루는 존재로 하나님께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짓는 일에 동의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세상을 고통 속에 빠뜨린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특별히 가정생활, 부부생활에서 동의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성경 구절을 읽고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꼭 아주 공동체처럼 보여집니다.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해서 동의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는 엄청 능력이 있다.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런 원칙을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